아시아파크 서울 팔경주 출발했습니다. 1호경마 과천 팔경주입니다. 자, 6번마 매니에이스. 자, 요놈을 대가리로 노리면서 한방 좀 찍어먹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력 한방은 안쪽에 요거 이동화로 바뀌었는데요. 자, 3번마 퓨리오사죠. 자, 14조 오랜만에 입장 찬스를 만났는데 뭐 선취입이 가능한 이 과천시장대 입착했던 놈입니다. 명색이 작년에. 자, 6번 3번 매니에이스가 따라붙습니다. 2번 3번 6번 3마리 3파전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그중 바깥쪽에 있는 6번 매니에이스입니다. 6번 매니에이스 안쪽에 3번 퓨리오사, 6번 3번 두 마리 앞서고 그 뒤를 2번 은혜의 코드가 따랐습니다. 국내산 4 국산 6등급 1200m 경주 서울의 3경주 시작했습니다. 토요경마 과천 3경주입니다. 자, 1번마 강풍마를 놓고 한방 때려먹는 경주입니다. 1번 강풍마. 자, 제가 하나 백판짜리 하나 본다 그랬죠. 훈련시 모습이 확연히 달라지고 기승기수가 장철로 바뀐 5번마 천행캣. 쌍복식 1번 대가리에 3번 5번 쌍복식 1번 대가리에 3번 5번 안쪽 3번 나홀대형 위협하면서 선두로 부상했습니다. 5번 천행채 종반 선두 여기에 가세하는 1번 강풍마가 안쪽 말대가의 거리차를 급격히 좁혀가면서 바깥쪽 역전에 성공합니다. 1번 5번 3번 순이었습니다. 1번 강풍마가 직전 매트론파크 서울 2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선 6등급 말들의 1400m 1호경마 과천 2경주입니다. 가장 나아보이는 마필이 2번마 비아리카이기 때문에 자, 2번 비아리카를 쌍복 대가리로 놓고요. 자, 주력 한방은요, 자, 이 최범영 기수가 재검 이후에 한번 눌러놨죠. 경주거리 1400이 더 유리한 마필입니다. 뒷심이 좀 있고 9번마 제타마스터에 한방 때립니다. 쌍복식 2번 9번 3위권과의 거리차는 크게 벌어진 채로 바깥쪽 9번 제타마스터와 안쪽에 2번 비아리카 두 마리의 선두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쪽에 2번 비아리카가 치고 나옵니다. 2번 9번 두 마리가 앞섰고 그 뒤를 10번 사바나타.